네, 그럼 지금부터는 앵커 브리핑 통해서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무엇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물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가의 향방, 그리고 기대치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난 주에 이제 PPI가 나왔어요. 네. 아시겠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다 보니까 이 소비자 물가보다 조금 더 선행을 합니다. 당연히 만드는 제품의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자에게도 전가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인데요. 근데 이 PPI가 이 7.4%가 나와버렸어요. 미국에서. 원래는 예상치가 7.2%였기 때문에 0.2%포인트 높은 수준이 나왔다라는 거는, 야, 이거 그렇다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이게 좀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번 주에 FOMC 바로 직전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높게 나온다면은 연준의 시각도 조금은 좀 긴축에 더, 기울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부각을 시켰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뭐 일단은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물론 7.4%가 예상치보다 높았지만 전월 그 전월보다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항목에서 저는 좀 희망을 봤었던 항목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최종 수요의 개인 소비와 관련된 PPI가 이제 항목에는 있는데 이 부분은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10월에 7.4%였는데 11월에는 6.7%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201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 즉 거의 10년 만에 낮은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와의 연동이 높은 PPI는 그래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점은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네, 보통 뭐 CPI 지수 발표가 먼저 난 이후에 PPI 지수가 발표 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PPI가 먼저 발표가 이렇게 났네요. 사실 이제 PPI가 조금 더 빨리 발표가 아, 됩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되냐면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CPI와 관련된 지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PPI가 좀 전에 이제 발표되고 그 이후에 CPI가 발표되는데 이 CPI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이 PPI가 발표될 때 동시에 발표된 또 CPI가 있었어요. 예, 두 번째 포인트로 안 그래도 잡아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어떤 거냐면 미시건대에서 조사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서베이인 거죠. 이 네. PPI는 실질적으로 이제 하드 데이터라 그래서 실제 생산 현장에서 진짜 생산자 제품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인데 이 미시건대 인플레이 지수는 기대치입니다. 소비자들한테 일일이 1년 이후에 그리고 5년 이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것 같니라는 서베이인데 네. 이 부분은 또 예상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전월에 4.9%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4.6%로 내려온 건데요. 1년짜리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크게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 아까 PPI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미시간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CPI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기대를 줬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이 잠시나마 좀 상승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즉 5년, 3년 이상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3%대로 안정세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좀더 고무적이고요.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는 보면 한 50bp 인상 확률이 그래도 지금은 뭐 거의 지배적이다. 77%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FOMC에서 큰 변수가 없다면 50bp의 가능성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 FOMC에서는 50bp가 거의 뭐 지배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 앵커 브리핑 어떤 부분을 한번 짚어볼까요? 마지막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50bp지만 그쵸. 정작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언제 금리가 멈출 것이냐. 그리고 최종 금리, 연준이 이번 금리 사이클, 인상 사이클에서 올리는 이 금리의 최종 금리가 몇 퍼센트에 멈출 것이냐가 지금은 화두입니다. 이 시장은 항상 그 다음 이슈가 무엇이 될지를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포인트가 이제는 12월에 빅스텝이냐 이런 부분보다 12월 이후에 내년에 갔을 때 언제 금리 인상에
뭐랄까, 퍼지, 즉 최종 금리를 멈추는 그 시기가 올 것이냐라는 건데, 컨센서스는요, 지금 내년 5월 정도면 좀 금리 인상에 최종 금리가 생기지 않겠냐,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라는 거고, 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 나왔었던 성명서 이후에 조금 그때는 이제 4.6%로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한 30포인트, 30BP 이 정도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건데, 관건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 FOMC 이후에 성명서에서 5% 이상의 최종금리를 뭐랄까요, 제시한다면 시장에서 좀 충격을 줄 수 있고요. 예상보다 좀 낮은 수준의 최종금리 수준을 보여준다면 환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 약간은 논쟁이 있어요. JP모건은 이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수준이긴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6.5%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네. 28% 가능성이라고 하고, 이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뭐 시장은 암망했던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본인들도 확률을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은 5% 초반에 머물러 있어요. 도이치방크는 5.1%, 그리고 아문디도 내년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은 멈출 거고 한 5.25% 정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주 FOMC에서는 이 최종금리가 몇 퍼센트에 조금 머물지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짚어주신 포인트들을 잘 유념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까지 한번 이어가 보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 통해서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